계시고 부천의 삼강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신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고 많은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아침인데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 초에 당수치가 한 400을 올라가서 병원에서 갑자기 입원해서 조절하라 그래서 설날 전에 1월달에 들어가서 한 10일 동안 있다가 조절하고 나왔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커피가 먹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5,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커피 파는데 병원에 있는 곳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샀어요. 사서 제 방으로 올라와서 주머니에 돈을 꺼내보니까 2,500원이 있어야 되는데 1,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접혀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장에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 학생이 저런 젊은 사람이면 다 학생으로 보입니다. 교수가 이 학생이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인 이루어졌을 거다. 돈을 1,000원짜리 접었기 때문에 펴서 주지 않고 접어서 주면 안 접어보는 이런 나쁜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1,000원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돈을 준 게 1,000원짜리 할 겁니다. 2,500원이 아니고 1,000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1,000원을 들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돈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손님이 없으니까 네 그 돈에 들어있는 그 통을 캐시통을 한번 열어서 한번 봐라. 열어보고 계산하더니 저한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신대 교수인데 내가 너한테 거짓말할 일은 없다. 그러면서 너는 분명히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제가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저는 돈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럼 제가 1,000원 더 드릴게요. 아니 싸가지 없이 1,000원을 더 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경찰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방에 올라갔는데 병실에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아 그걸 보는 순간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래 경찰을 통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1,000원을 한 자국에 넣었는데 경찰이 와서 그 1,000원짜리를 쓸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1,000원짜리를 옷장에 있는 지갑에다 감췄어요. 그리고 앉아서 신문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내려갔어요. 내가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1,000원짜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근데 그 앞에서의 쪽팔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창피했어요. 교수였어요. 그 앞에서 얼굴이 굳은 상태로 잘못을 구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1,000원, 2,000원, 3,000원이 모자라도 절대 따지지 않겠다. 이거는 제 안에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었어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지만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세상을 망치는 두 마리 개가 있다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간증을 했더니 어느 장로님 저 같은 건 아니에요. 저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너무 하루 종일 힘들 것 같았어요. 남을 배려하며 산다는 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성도들한테 지난주에 부흥회를 하면서 다른 게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여러분의 딸이
35살, 40살이 된다면 옛날 같으면 어머님이 금식하거나 작전기도 했을 거다. 근데 지금은 기도 안 한다. 기도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에 지쳐있고 기도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설교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꿈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 옛날에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기도했어요. 안 돼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했고 길을 가다가도 그 꿈을 위해서 기도했고 찾아가도 그 꿈을 위해서 기도했고 학교 가다가도 그 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밥상을 놓고도 기도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책을 끌고 다녔어요. 대명이라는 책. 친구한테 전집을 사라고 했더니 사겠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밥 먹다 그랬어요. 야, 대명이라는 책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그랬어요. 알았다고 살 테니까 밥 먹으라 그랬어요. 밥 먹다가 또 얘기했어요. 대명이란 책 말이야. 그랬더니 계약서 갖고 오래. 그래서 계약서 써놓고 밥 먹었어요. 꿈과 열정이 우리 시대에 식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속에 나타났을까? 이런 생각을 성도들한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무리 내쳐도요. 우리 부처선생님께 심원영 목사님 설교하면요. 살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설교해요. 근데 성도들은 저자식 만한 믿음도 없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풀어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2MC 회원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불가능을 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데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가능이란 단어를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 있지만 우리는 가능함을 돌아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항상 역경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평탄하게 성공의 그 길을 달려간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도전하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다시 또 도전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도전했다가 갈 겁니다. 한번 교원공제신문에 보니까 아침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원수는 회사에서 만난다. 포기하면 편하다.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니다. 고생 끝에 골병든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잡아먹힌다. 오늘의 시대에 우물도 한 우물 팔아. 그러다면 끝까지 물이 안 나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도 물은 안 나오면 다른 우물을 빨리 팔아.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책을 썼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 300명을 조사해 봤더니 60% 이상이 고아라고 합니다. 알렉산더나 시저나 조지 워싱턴이나 나폴레옹이나 샤르트르나 데카트나 파스칼이나 렌치니크 박사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상실한 만큼 아이들에게는 큰 시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상실을 경험한 아이들 중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역경이 인물을 만들어낸다. 렌다 포시 교수님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썼고 그 유튜브에도 보면 있는데 취자가 빨기로 죽게 됐어요. 그때 한 말인 거예요. 장애물이란 불가능이나 절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내가 그걸 넘어갈 것이니 간절함을 갖게 하는 태도를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여호와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즉 비방을 받고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2017년 우리 앞에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우리 앞에는 평탄한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헤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그 역경을 벗어나려는 의지와 강한 실천이 동반하는 도전력이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젖 먹던 힘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젖 먹던 힘까지 나온다. 중국 산둥성 지진 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굽혀기 자세로 땅을 짚고 있었으면 그 아이는 상처 하나 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기사를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물론 어머니는 운명하셨습니다. 등 위로 수많은 돌과 콘크리트 더미를 쥐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놀랄만한 능력, 도전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역경을 돌파하게 되면 얻게 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창조적인 능력이 나와요. 창조적인 능력. 독일에서 제가 어학시험에 떨어졌어요. 독일은 대학은 두 번 떨어지면 도시를 옮겨야 됩니다. 한 대학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두 번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떨어졌는데 두 번째 생각하니까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떨어지지 않고 붙는 방법은 시험 문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교수한테 가서 시험 문제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독일 교수가 미친 사람처럼 저를 봤을 거예요. 3일을 쫓아다녔어요. 왜냐면 난 붙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3일 뒤에 교수님이 엉뚱한 주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 이게 다음에 시험에 나오게. 시험 문제는 5분 동안 A4 용지 한 장을 읽어주고 3시간 동안 그걸 쓰는 겁니다. 가정법, 일격, 이격, 과거, 현재, 미래, 분사, 단수, 복수, 지시대명사, 남성, 여성, 중성 다 틀리면 그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 6장을 외웠어요. 그리고 딱 3시간 시험 보는데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그걸 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동이었어요? 한 시간에 다 쓰고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세 시간도 잘 못 써요.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박, 네 이름 맨 끝에 붙어있더라. 가보니까 맨 밑에 붙어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조금씩 다고친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무조건 외웠었어요. 조금씩 그 단수를 복수, 복수는 단수. 그게 다 들린 거예요. 불러놓고 하는 말이 야 너는 독일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붙여줘도 붙여만 준다면 저는 2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붙어서 한 학기를 더 했어요. 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 썼을 때 논문 최우수상을 받아서 2000바를 그를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역경에 걸려들면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와요. 그거는 뭐를 통해서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나와요. 기도하면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해요. 기도하면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돼요. 기도하면 내 머릿속에 미래에 대한 창조적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요. 카이스트도 그랬어요. 기도하면 내가 된 것처럼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블라트니케 박사는 그랬어요.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 그랬습니다. 역경은 파괴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창조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에게는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습니다. 낙이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사사 삼가는 소문한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역경과 장애 그리고 위기에 처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간다면 이런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확신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러 길을 가다가도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생각하면 그건 죄입니다. 될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될 거라고 믿고 가서 될 거라고 확신 찬 얘기가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선언하는 선포와 목사님이 보지 않고 선언하는 선포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이번 보고타에 우리 목사님 갔다 오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것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또한 역경을 풀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경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주는 주익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나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나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커피집에 그 학생 앞에 섰을 때에 참 비스러운 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하는 그걸 통해서 결심하고 고치고 새롭게 다듬어져 가면 나는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잘 견뎌보셨습니다. 우리 앞에 2017년이 놓여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그 역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이 보일 때가 있어요. 기대하고 보면 보입니다. 기도하고 봐도 보입니다. 그럼 그걸 붙잡고 일었을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포기는 절망은 마지막에 가서 해도 된다. 절대 미리 하지 마라. 절망과 포기는 마지막 안 돼서 돌아섰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나 돌아섰다가도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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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작품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집중해야 됩니다.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3절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선택해야 됩니다. 푯대를 향해서 집중과 선택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면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목표를 설정하고 돌진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나를 도우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너희가 하다가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성경을 한번 봤어요. 14절에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삶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6절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같이 앞으로 나갑시다. 이 북한 성경이에요. 한국 성경보다 더 잘 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북한 성경은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으면 카톨릭과 개신교하는 공동 번역이 북한 성경하고 유사해요.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같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2016년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2016년 위기의 순간에 나를 세워주셨던 하나님, 제가 한양공대 전기과 있다가 신학대학으로 편입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그것도 편입한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밥상을 엎으시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하는 거. 그리고 결혼할 때 제 색시가 저보다 7살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또 엎었어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아버지 말을 이렇게 안 듣는 놈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하실방에 살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 지하실방은 집주인이 연탄불 가는 데가 지하실방, 창문은 손바닥만한 거 하나. 집주인이 내려와서 연탄불을 갈면 우리 집 방에는 연탄가스가 가득 찼어요. 그때 먹을 게 떨어진 날 아침에 교회 권사님이 쌀과 미역을 가져왔어요. 아침 일찍 가져왔어요. 그날 아침에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라. 그것이 지금 60평생 살아오면서 내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0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는가를 기억해 보시고 그것을 찾아내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2017년 우리 앞에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의 얘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대로 천지에 간다면 2016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2017년도에도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초년을 보냈고 2017년에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놓여있다고 신문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2016년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2017년에도 결심하며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더 좋은 곳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